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교회협의회 뭐죠? 네, WCC.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1948년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일치운동이 일어났고요. 이게 초창기에는 개신교회 일치운동으로 시작돼서 개신교회와 정교회의 교류로 이어졌습니다. 기본적인 정신은 뭐냐면요. 일치적으로 교회가 하나 되자 이런 뜻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기독교 정통 교파로 인정하는가 아닌가를 여부하면서 정통을 이단과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됐어요. 그러니까 WCC에 가입된 교회가 많겠죠. 자, 그런데 이 WCC에 처음에 했던 그 정신이 이상하게 바뀌어가면서 WCC를 반대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났죠. 왜 반대하죠?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것은 오직 누구만 된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이 된다는 그 주장이 WCC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 모든 종교에게 있다는 주장을 하니까 여기에서 반대하여 가입을 탈퇴하는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 걸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오직 누구라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WCC에서 말하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가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직 한 사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뭐 천주교 또는 그러니까 다수가 다 한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